말씀 안 하고 떠나신 모양이죠? 강준표라고 합니다. 앞으로 좋은 입시 되겠습니다. 시작이고 끝이고 혼자서 다 밀어붙이는 기세 좋은 감독님이 아 갑자기 왜 이런 중차대한 걸 나한테 다 떠넘겨? 아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요? 누가 당신한테 청소해달랬어요? 선생님이 혹시 예전에 영화 스틸 사진 찍으셨던 분입니까? 너야 그렇지. 난 자주 보는 놈들이야. 아 툭하면 술값 적선해달라고 연락 오거든. 아 손 씨 정말 대단하지 않아? 청소에서 금세 슈퍼바이저, 슈퍼바이저에서 불과 몇 주 만에 기획실 발탁. 역시 김정우 감독님의 딸이라니까. 괜히 그렇더라고. 안 그래야 재면서도 말이야. 아니요. 끝나면 차나 한 잔 같이 하려고요. 그래서 승낙했어요? 그 사람이 선택을 제대로 완성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? 형 이거 어디서 났어? 오늘 해낸 일 뿐만 아니라 소연 씨가 극장에 들어간 이유를 쭉 생각해보면 난 잘못 사는 게 아닌가 싶다니까요. 그 대본에 있는 대사들은 거의 다 저와 함께 만든 거잖아요. 다른 영화사 찾아헤매지 말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요.